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이 묵은지 한 폭인데, 예, 이걸로 가지고 김치전을 부치보겠습니다. 이게 한 폭이 아마 양이 많아요. 식구가 많으면 이걸 다 하면 되고, 없는 집에는 딱 한 판만 해 먹겠다 싶으면 요 반개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반 폭으로 가지고 잘라가 해 보겠습니다. 많으니까 반쪽만 해야 다시도 됩니다. 이렇게 반쪽만 해서 요 꼭지 있는 쪽 빼고 반대로 해 가지고 칼집을 사이사이에 씁니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총총총 다져야 되니까 이렇게 써. 국물은 꼭 안 짜도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양념 딴 거 할 필요 없이 김치 자체에서 간이 돼가 있으니까 너무 묵은지니까 좀 시큼한 맛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설탕만 조금 넣어주면 돼요. 다른 건안 넣어도 김치에서 다 돼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를 2개 정도를 매콤하게 넣어줄게요. 아기 있는 집에는 이거 안 넣어도 됩니다. 잘게 다져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 이건 부침가루가 3수저에다가 튀김가루가 3수저입니다. 부침가루, 튀김가루에는 가루 자체에서 간이 돼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김치도 다 간이 돼가 있지. 다른 건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딱 3수저 넣고 여기서 이제 일단 먼저 버무리 봅니다. 김치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기를 안 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버무리 볼게요. 버무리 가지고 봐가면서 이래 물을 보충하면 됩니다. 물 너무 많이 부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일단 요 정도 됐지. 아, 이럴 때물좀더 부어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한 모금 부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설탕을 너무 새콤하기 때문에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황설탕 한 수저 넣어줄게요. 자, 반죽이 적당하게 됐습니다. 물딱한 방울 넣었거든요. 물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는 굽습니다. 반죽은 맛있게 됐습니다. 식용유를 적당하게 둘려줍니다. 너무 많이 두르면은 또, 전 자체가 축축 처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돌려줄게요. 돌려주고, 이걸 한 판에 싹 잡았습니다. 다져주듯이 이렇게 싹 모양을 만듭니다. 동글동글하게. 또, 큰 거를 못 디빈다, 자신 없다 싶으면 작은 거로 해도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입 크기로 하든지, 뭐, 그거는 크기는 만들고 조정하면 돼요. 팽팽하게 잘 이어놔야지. 이거를, 김치전에는 양념을 안 씻고 했기 때문에 센 불에 구우면 김치 양념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불로 낮춥니다. 예, 낮춰가지고 이제 합니다. 자, 이렇게 놔둘게요. 김치전이 이 포면에 이제 이 수분이 마르면서 색깔이 변하고 있지. 이러면은 디비면 됩니다. 다 거의 이렇게 딱 보면 표가 나요. 이렇게 디비줄게요. 한 번에 이렇게 디비시면 되죠. 이게 한번 히뜩 디비는 게 자신이 없으면 이 국자로 넓은 국자로 디비주면 돼요. 노랑노랑하게 맛있게 잘 익고 있네. 김치전 이거하고 같이 뭐 막걸리 한잔하면 딱 좋겠네. 요새 뭐 영탁씨 막걸리 논다 가서 계셨는데 슈퍼마다 가니 그게 없었디다. 막걸리 한잔딱 먹기는 김치전 안도가 딱입니다. 딱. 맛있게 생겼네. 요렇게 노랑노랑 익으면은 아주 맛있는 김치전이 완성이 되거든요. 헬로 미자씨 영상을 봐주시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할게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